타임즈. 네, 제대로 만든 재규어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규어도 100만원이 넘나 했더니 100만원은 안됩니다. 989,000원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에 1,409,000원에 재즈마스터를 보셨잖아요. 재규어는 지금 60재규어가 989,000원, 다음 시간에 70재규어는 더 떨어집니다. 949,000원.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그래도 재즈마스터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뭐 재규어가 나온 김에 재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기타 100입니다 이럴 때마다 웃음부터 나와요. 이 책은 그냥 기타 말라고 쓴 책 같아. 기타 100으로 바꾸세요. 기타 100이요. 네. 기타를 책으로 옮겼다가 책을 다시 기타로 써먹고 있어요. 네. 이 재즈 마스터가 나온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재즈 마스터는 그 깁슨이 원래 고급화 전략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깁슨의 고급화 전략에 팬더의 최고가 모델이 $300를 넘지 않던 시대에 그 깁슨의 슈퍼 400 CES가 $700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없네요. 절반도 가격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도 고급 모델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스트라토캐스터의 상위 호환, 상위 기종으로 만든 게 이제 재즈마스터였어요. 그래서 재즈마스터를 처음에 내놓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죠. 우리도 고급 모델 나왔으니까 이제 잘 될 거야. 그리고 아무리 뭐 고급 모델이라고 해도 깁슨 거보다는 그래도 저렴하니까 우리 뭔가 나름대로 고급 모델이라는 뭐 명분도 있고 그리고 판매고도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독특한 느낌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아주 처참하게 망하죠. 그죠. 정말 할로우 바디의 따뜻한 재즈 사운드에 익숙해져 있는 재즈 기타리스트들한테 재즈 마스터는 팬더다운 새로운 재즈용 악기가 아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물건, 그냥 망작이 됩니다. 망작. 그 조페스가 잠시 재즈마스터를 사용하긴 했었는데 그게 재즈 기타로서의 재즈마스터의 입지를 굳혀주지 않고 조페스가 그냥 잠깐 호기심으로 이상한 기타 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치부되고 말았던 되게 안타까웠던 기타였죠. 그래서 기타는 뭐 사실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새롭게 별미라는 느낌으로 인기를 끌기 전에는 그냥 망한 겁니다. 이거 망했는데 이 망하고 그 아직 팬더에서 그 미련을 못 버려요. 최상위 기종의 성공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데, 그래서 58년도에 재즈마스터를 내고 절치부심을 거듭한 후에 62년도에 재즈마스터 대신 제대로 최상위 기종을 만들자 해갖고 낸 게 재규어입니다. 그 어떤 뭐 이렇게 동물이면 동물, 뭐 재즈 마스터면 뭐 나중에 무슨 뭐 뮤직 마스터, 뭐 마스터 시리즈도 아니고 J만 따갖고 재즈 마스터에서 재규어. 재규어, 네. 뭐 알 수 없죠. 돌림. 제이 돌림. 제이 돌림을 했어요. 예, 네. 참 희한하게 이름 짓네. 그렇죠.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에서 이제 C 돌림을 하더니 예. 네, 제이 돌림으로 바꿨죠. 그래서 1962년도에 재즈마스터가 이제 힘겹게 쥐고 있던 그 최상의 기종이라는 그 네임택을 드디어 재규어가 받아갑니다. 근데 재규어는 일단 기본적으로도 재즈마스터의 뿌리를 둔 모델이 맞긴 맞아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재규어는 팬더 최초로 크롬 컨트롤 패널을 채택을 했고요. 프렛도 이전의 모델에 비해서 하나 더 늘어난 22프렛 였는데 이게 팬더 최초의 22프렛이에요. 지금도 22프렛인가요? 지금 네, 22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22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648mm 스케일 길이에서 610mm로 줄어들어서 더 빠르고 그리고 더 편하게라는 연주감 향상의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재즈마스터가 잡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메탈 실딩의 픽업 세트를 전면에 내세우고요. 망조가 보인다 그러더니 말만 듣고 있는데 이미 망한 거를 어떻게 수습해보겠다고 또 다른 망조가 예. 들기 시작하는 거죠. 망조가 들었네요. 잡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듀얼 서킷의 리드 부분에 픽업 셀렉터와 로우컷 필터 스위치를 추가해서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딱 보면 헷갈립니다. 약간 인기를 누렸어요. 왜냐하면 이쁘잖아요. 팬더가 재즈마스터가 망했는데 예. 재규어는 정신 차리지 않았겠냐라는 그 시장의 기대가 조금은 있었어요. 예. 소비자의 기대가 이제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판매고를 좀 올렸고, 그리고 비치보이스의 칼 윌슨이 재규어를 초창기에 튀겨.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를 제대로 누렸고요. 근데 역시나 인기는 곧 식고 맙니다. 결국에는 처참하게 망한 게 재즈마스터라면 재규어는 아유 이것도 뭐 별거 없네. 결국 망했다 정도. 결국 망했다. 처참하게 망했다. 잘 나가나 싶다. 결국 망했다. 네, 근데 이제 80년대 펑크록 씬에서 조금씩 재규어를 찾는 사람들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인디와 얼터너티브에서도 조금 인기를 얻는 네. 것 같더니 갑자기 1990년대 초반에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네. 제규어를 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팬더의 노력이 아니에요. 네. 커트 코베인 덕에 얻어 걸린 겁니다. 네. 그냥. 그렇죠. 그래서 팬더는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역사상 가장 잘한 브랜드가 아닌가. 그렇죠. 그 커트 코베인의 우리 뭐 브랜드 스토리 버브스 버브스 요즘 여러분들 네. 재밌게 보고 계시죠? 버즈비 브랜드 스토리에서 보셨듯이 커트 코베인의 기타가 역사상 최고로 비싸게 팔린 경매가 네, 최고가를 그렇죠. 기록했던 기타고 그가 입었던 가디건만 해도 몇 억씩 팔리는데 그렇죠. 그런 대중음악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이 기타를 썼다는 건 팬더에서는 그냥 행운이죠, 앞으로 행운. 그 네. 커트 코베인 장례 사업 같은 거를 그냥 네, 그렇죠. 꾸준히 그냥 그쪽에서 다 담당을 해줘야 하는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규어는 진짜 말 그대로 커트 코베인 혼자 살린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를 하다가 자식이 살아난 네. 최초의 사례. 주로 왼손잡이가 다 매겨 살리네요. 아, 핸드릭스, 커트 코베인. 그렇죠. 김건우 뭐 이렇게. 김건우. 심지어 지비 핸드릭스는 왼손잡이 기타도 아니었어. 정말 팬더는 감사한 줄 알고 감사합니다. 살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버린 자식 취급하던 제규어가 갑자기 인기 상품이 되었다는 아주 놀랄로짜 스토리 잘 들어봤습니다. 자, FSR 클래식 5 60 제규어고요. 989,000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1cm, 무게는 3.62kg, 두께는 41+1mm, 12프레트 뚫레 78mm고요. 바디에 포플러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은 C쉐입 넥이죠. 넥이 메이플 C쉐입 넥의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는 본넛 그리고 헤드매칭입니다. 이 실버 스파클 헤드매칭.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만원이 안 넘어갔다는 거는 정리를 잘 했네요. 네, 그리고 너트는 본넛의 42mm 너비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럴의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9.5인치. 스케일은 610mm 24인치 쇼 스케일입니다. 22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킷 셀렉터 스위치, 리듬 서킷 볼륨 앤 톤. 네. 리드 서킷 볼륨 앤 톤. 네. 픽업 온오프 스위치, 예. 톤 서킷 스위치. 예. 네. 넥 픽업 온리. 예. 네, 그리고 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리듬 서킷, 넥 온리, 넥 앤 브릿지, 브릿지 예. 온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굉장히 복잡한데 이따가 뭐 다시 정리하면서 들려드릴게요. 식스 세들 빈티지 스타일 넌 락킹 플러팅 비브라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버 스파클 올림픽 화이트, 차콜 프로스트 메탈릭 쉘핑크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실버 스파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저기 그 예. 메커니즘을 좀 예. 설명해 주시면서 이 리듬 서킷이고요. 리듬 서킷을 놓으면 요게 볼륨이고 재즈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요게 톤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리듬 치기 참 좋. 모나지 않는 소리 잘 나오고요. 리드 서킷으로 놓으면 요 두 개가 앞픽업 뒷픽업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리가 나질 않고요. 네. 앞픽업이 올려보겠습니다. 앞픽업 오프, 뒷픽업 온, 뒷픽업 오프. 두 개 다 온, 두 개 다 오프,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두 개 다 올린 상태에서 뭐 또는 하나 여기선 요건 로우 컷 또는 미드 컷 스위치가 되겠죠? 쨍알쨍알해지죠? 많이 가벼워집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듬 서킷부터. 기타 되게 작군요. 네, 여기가 이거 티가 나죠. 자, 리드 스킷으로 가는. 자, 지금 두 개 다 들어왔고요. 야, 프론트만. 프론트 로우 컷. 리어 픽업이고요. 리어 픽업 로우 컷. 두 개 다 올렸습니다. 두 픽업 다 들어왔습니다.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리듬 소리 나오고요. 자, 리드 걸어서. 자, 이렇게 되면 소리가 안 나겠죠, 지금? 자, 앞에 거 켜 보겠습니다. 피커. 로컷. 두 픽업 다 켜보겠습니다. 로컷 안 하겠습니다. 듀얼리스트 앞이 괜찮아요. 기타 잘 만들었어요. 레드라. 단단하고 좋네요. 좋습니다.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소리가 나긴 나네요, 진짜로. 자, 코러스 사운드 어떨까? 리듬 서킷을 해볼까요? 리듬 서킷. 좋습니다. 아,
고양이는 고양이과래요. 좀 이렇게 좀 할퀴는 게 있어요. 네. 아무래도 한 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 좋습니다. 아주 펑키하게 한번 재규와 함께 춤을 춰봤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은색 살쾡이 드리겠습니다. 은색 살쾡이.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너무 좀 저렴한 워딩입니다만 꼭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커트 코베인이 살린 게 좀 요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행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당구 용어로 한번 풀어드릴까요? 그런 게 있어요? 뽀로쿠 장타라고 하죠. 뽀록 장타. 네. 아. 뽀로쿠 장타. 네. 뽀록이 터진 다음에 장타를 이어가는 거. 가장 상대방의 멘탈을 부수기 좋은 네, 그런 상황. 뽀록이 다 들어가네? 이렇게. 어, 그렇습니다. 자, 뽀록을 쳤으나 그 이후에 장타를 치면 그건 실력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뽀로쿠 장타.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5점, 평균 점수는 75.5. 야, 이거 참 준수한 점수를 받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재즈마스터 빈티지 에디션이 75, 골드 에디션 76.5, 60 재규어가 75.5, 전부 다 70점대 중반을 받고 있어요. 텔레가 72점에서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 뭐 스트라토캐스터부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70점대 중반에 안착된 느낌이 나네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70 재규어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스쿼어 네. 시리즈 하나 남았으니까 마저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